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나만 아는 엄마의 비밀. 가방, 핸드백 솔직히 다 사잖아요, 형수. 나 안 사요.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알아보고 있는데. 엄마 그런 방법도 못 알아. 엄마 돈 해줄게, 나가 이래. 엄마. 저놈이 새끼가. 저거는 엄마의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기 혁재 씨. 일요일 밤의 확실한 선택. 국내 최초 한가족 3대 가족 이야기 가족 삼국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스파가족들 모셔봤는데 일단은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맞아, 우리 어린이들도 네. 방송도 나갔고 또 아유 연예인 다 됐네. 우리 주환이는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환이? 아니 주아가 네. 뱀일이를 했어요. 아 동생이? 네. 뱀일이를 했어요? 전문 표정 봐봐. 전현물 씨 표정 봐. 몰라. 설명이 한 과정이에요. 아 그걸 설명하려고 왜냐면 해. 애가 이렇게 젖을 먹다가 갑자기 다녀오겠습니다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밀다가 뒤집었다가 섰다가 나중에 걷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나도 그걸 했어요. 그걸 했어요. 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배밀이 하는 거 보니까 주아가 다 컸다는 생각도 야, 배밀이 하는 거 보니까 다 컸네. 이제 보내도 되겠네. 그렇군요. 그래요. 또 봐. 저희는 할아버지가 이제 검버섯 을 제거하셨는데요. 한 번보다 피부가 좀 깨끗해지신 거를 보실 수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 진짜 깨끗해지셨어요. 검버섯 제거했다는 네. 뉴스. 아버지만 네. 하셨어요? 어머니는 안 하셨어요? 네, 두 분 다 하셨는데. 원 플러스 원을 하셨어요. 원 플러스 원. 완전 우유빛깔이셔요. 아, 아버님 검버섯 제거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제 얼굴이 돈입니다. 검버섯을 제거하셨잖아요. 네. 검버섯 하고 나니까 딴 데 또 하고 싶은 데가 생기지 않으세요? 원래 이제 성형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자, 검버섯보다도 예. 이빨이 이상한데 교정. 차마 예. 여기서 이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 좀 부담 가실 의사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서 뒤에 있으면 네. 연락 주세요. 한 분 계시잖아요. 아, 그래,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지금. 아, 네. 대기실에서 만나 뵀는데 네. 저를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제가 그냥 같이 포옹을 해드렸을 텐데 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주제. 나만 아는 엄마의 비밀입니다. 재밌다, 재밌다. 오, 예. 엄마의 비밀. 네. 엄마의 비밀 중에 첫 번째. 엄마 반찬의 비밀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우리 뭐 보죠. 하하야, 엄마 반찬의 비밀이 있어요? 네, 아, 저희 엄마는 이제 이것저것 많이 얻어오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쫙 자랑스럽게 딱 펼쳐놓으시고 이거 내가 다 만든 거야 이러세요. 근데 진짜 그게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엄마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싱거워요, 짜요? 싱겁거나 무척 짜거나. 아, 그러니까 싱겁다고 하면요, 엄마가 조금씩만 넣으면서 이제 네. 엄마가 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우르르 넣고 저희한테 또 와서 봐야 이거 맛 좀 봐봐 이러세요. 아니 두 분 그러면은 유정아 씨가 한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건 뭡니까? 그나마. 아 그래도 잘 만든. 아, 본인 아니, 말고. 휘인봉 씨가 휘인봉 씨가 얘기할게요. 예. 아니 뭐. 없나보다? 닭 매운 볶음탕. 아~ 그게 제일 맛없고요, 일단. 아, 제일 맛없는 거는 닭 볶음탕. 맛있다고 자꾸 해주니까 자꾸 네. 만드는데요. 아, 네. 근데 왜 맛있다고 먹어요, 두 분은? 배고프니까요. 그래도 서진이 할머니처럼 빵은 안 나오잖아.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다른 가족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 말해주는데요. 김치찌개에서 빵이 나왔대요. 빵이 나왔대요. 진짜 그걸 먹는 순간 서진이의 마음이 이해하겠다. 왜 우리 집 갖고 난리야.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늘 이유는 야채로만 제가 이제 먹거든요. 야채로만 그냥 몇 개월을 먹다 보니까 다른 반찬하는 게 이게 조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다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요, 저희 신랑이요 야채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요. 네. 어떤 야채든 올라오면은 그 채소 막 이렇게 씻어갖고 신선하게 유정아 씨 때문에 좋아하게 된 거예요 채소를. 아니에요. 네. 그것만 해주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안 내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한테 여쭤봐야겠다. 어머니 이제 언니 무덤에 우지 팔고 닭찌개나 이런 거 안 먹고 채소 생야채만 좋아했었어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랬는데 그러니까 어린날 제가 냉장고를 열고 간이 돼 있는 음식보다는 밑을 내려보고 그냥 야채 칸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 네. 간이 필요 없죠. 간 필요 없고 그냥 속편하게 쌈장에 싸먹고 그냥 얘를 먹자. 그래. 네. 그러면서 막 먹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이 든 거예요, 얘네라. 아, 뭐. 몸이 네. 좋아졌겠는데요. 그래 지금 뭐 토끼나 염소 얘네들보다 제가 많이 먹어요. 양이 많아졌어요. 그거 많이 먹어요, 채소는. 그 채소는 배가 차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자기 간을 내가 피하는 줄 모르고 형제는 간 안 한 걸 자꾸 내는 거예요. 아, 자꾸 싸서. 그래서 아니 그래요. 예. 아 우리 엄마는 그 조개 꼬막 있잖아요. 네. 그걸 너무 못해요. 짜지게 잘. 어? 그 아 꼬막을 못한다고? 꼬막을 못해요. 어 그거는 막 속에 있는 안에 있는 애들이 막 튀어나오고 비린내나고. 어 벌레 씻는 거 같아. 아니 근데 꼬막을 좋아하는구나. 벌레를 먹어봤어. 꼬막을 좋아해요? 원래는 좋아하는데 엄마 거는 막. 생프에 이어서 생꼬막이 나왔네요. 네. 아니 그게 사실 저도 꼬막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좋아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꼬막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네.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 반찬 중에 뭘 좋아하시냐 해서 꼬막을 좋아한다. 그걸 듣고 꼬막을 사와서 해준 거예요. 네. 근데 먹었는데 네. 우리 세라 말대로 안에 있는 게 툭툭툭툭 터지면서 뭐 이상한 게 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비린내가 좀 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아침에 꼬막을 사오면 네. 가슴이 벌레가 저거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도 굶어야 되나. 네. 아니 제가 사실 그 당시 몰랐어요. 저는 엄마한테 제가 엄마한테 꼭 물어봤어요. 엄마 꼬막 할 때 조선간장이에요 어떤 간장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분명히 조선간장이라고 그랬어요. 엄마 제발아 누가 거기다 조선간장을 넣냐. 왜 간장을 넣어야지. 뭘 넣어야 돼요 그럼. 아니 그냥 양조 간장. 그러니까. 아니 그 제가 거기다 양념을 맛있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뒤쳐갖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다 제일... 조선 간장을 넣었어요? 국간장을 넣었으니. 국간장을 넣었어요. 네. 아우. 원래 경상도는 조선 간장 많이 쓰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꼬막은 외간지 저기 뭐야 양조 간장. 네. 아니 엄마가 그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야 제가 헷갈리게. 아니야. 너 맨 처음에는 맛있게 했대잖아. 맨 처음에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맛있었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네가 엉뚱한 간장 넣어가지고 하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꼬막만 먹고 가슴이 벌렁벌렁해가지고 근데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요 네. 여기서 귓속말을 물어봤어요. 자기는 외간장 넣어 진간장 넣어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보더니 뭐라는지 알아? 그걸 왜 넣어? 그걸 왜 넣다니 배우려고 네. 주하나 앞에 봐봐. 엄마가 이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음식은. 엄마가 자신감이 생겼는지 갈치조림을 도전해봤어요. 네. 그런데 아빠가 한 번 먹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왜 안 먹는다고 했더니 그냥 배불러서라고. 한 점을 먹자마자 배가 불렀어요. 감동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못 먹는 거예요, 이거. 왜? 왜? 그러니까 어떤 맛이길래 그래요? 사약 넣은 것 같아요. 사약을 넣은 것 같아요? 나 그거 먹어봤어! 장모님 음식은 먹어본 적 있으세요? 어머니는 진짜 음식을 잘하세요. 할머니가 중국집을 해요. 중국 요리집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아버님. 근데 솔직히 어머니보다도 아버님이 더 음식을 잘하세요. 맞아요. 딸이 왜 이렇게 음식을 못해요? 음식 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게 나. 해주니까. 네. 왜 배달만 했나요? 사실은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제 잠깐 휴학하고 저랑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음식을 배우거나 뭐 그럴 시간도 없었었고 근데 지금은 진짜 잘해요.
저희 그 제사 음식도 네. 제 와이프가 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나물 무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산적 뭐 전 무치는 거 그리고 뭐 국 만들어서 올리는 거 다 그 제 와이프가 하는데 갈치만 이상하게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일단 안 먹고 봐야 되는군요. 네. 주하나 갈치 좋아하죠? 네. 갈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워 먹는. 엄마한테 좀 부탁하세요. 엄마한테 부탁을 해요. 네. 엄마 보고 있어요. 엄마 갈치조림 말고 갈치구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갈치구이도 망치기 쉽지 않거든요. 구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구우면 되죠. 그렇죠. 근데 소금도 많이 넣으면 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유정아 씨 주의하시고요.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여기 계신 엄마들은 어머님들은 이렇게 대대손손 손맛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하니까 이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 이쪽엔 라인은 뭐냐면 인터넷에서 무슨 요리 그러면 다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포스트잇 알아요? 네. 거기다 떠가지고 즉석에서 갖고 와서 외우지도 않아요. 안 외워요. 바로 냉장고 옆면에 탁 붙여놓고 그대로 하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음식을 그 다음 주에 만들래도 또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하네. 저희 집에 오면요 사람들이 다 입이 짧아지는 이유가요. 네. 포스트잇이 냉장고 옆에 거북이 등딱지보다 더 많아. 처음에 왔을 때는 딱 보면 야 이 집 음식 맛있겠다 그러고 포스트잇만 보면 그 양이 방대하니까 진짜 천장이 천장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갖고 숟가락을 그냥 기분 좋게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입에다 딱 넣으면 간이 없거든요. 배불러지. 포스트잇 양하고 음식 맛하고 이게 비례하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천장이 천장이지만 맛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맛은 늘 뭐 평생 아신 거고. 그래도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노력을 좀 인정을 해주셔야죠. 맞아. 노력 대신 봐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양소영 씨, 이상아 씨, 유정아 씨가 지금 한 라인이에요. 서로 돕고 있어요 지금. 사자 예.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현진이도 그런 게 있나요? 나요? 예, 엄마. 엄마가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외할머니한테 다 얻어와서 해요. 엄마가 해준 거 중에 영 못 먹겠다 했던 건 없었어요? 엄마요? 네. 엄마는 멸치국수를 잘 못하는데 할머니가 해준 거는 매일매일 먹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는데 엄마는 뭐 별로 먹기 싫어요. 근데 여기 그 오늘 남편들이 참 배부른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밥을 얻어먹고 사는 것도 행복이거든요. 요즘 남편들이 예. 사실 뭐 저도 저희 그 어머니께서 요리에 별로 취미가 없으셔가지고 그냥 제 아내가 해주는 거는 다 고맙게 먹거든요. 예. 근데 뭐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타박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 아침밥 못 얻고 다니는 남편 정말 많습니다. 딱 보기에도 제일 못 얻어먹고 다니는 태연아 엄마 해준 것 중에 좀 맛있는 음식. 스테이크요. 스테이크. 야 엄마가 스테이크래? 네. 아 아빠도 너도 먹었나? 우리 와이프가? 예. 우리 와이프 아니요. 엄마가 그래. 예. 아 스테이크를 잘하는. 아 스테이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스테이크를 해서 네. 팩으로 이렇게 진공 포장된. 아 이혜정 선생님이 집으로 보내줬어. 아 스테이크. 맛있어. 뜯어서 둔 거야 그냥. 야 그건 아빠가 전자레인지에 대비면 아빠가 해줬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예. 잘하는 게 있어요. 뭐요? 갈비찜. 제가 처음에 일을 워낙 이렇게 안 하고 하는 거를 제일 얻어 먹어보지 못해서 네. 쟤는 요리를 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명절에 어머니 갈비찜 제가 할게 했는데. 생각을 초월했어.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까지 살려 많이 했는데 그런 맛을 내지 못했거든요. 정말 그 농도를 갈비찜을 딱 맞춰서 양을. 그런데 그게 갈비찜은 잘해요. 그것도 보는 먹는 사람이 관점이 딱 다릅니다. 어머니는 가끔 드시잖아요. 저는 연애 때부터 저희 와이프가 할 수 있는 요리가 김치찌개랑 갈비찜밖에 없었어요. 지난 16년을 갈비찜만 먹은 저는요. 최민식 올드보이예요. 2년은 매일 나한테 갈비찜을 주는. 그래서 이혁재 씨 살이 안 빠지는구나. 그래. 저는요 저희 네. 집에 테스터예요. 제가 이게 체질이 조금 희한해서 네. 맛이 살짝 가잖아요. 네. 그럼 눈 밑이 이렇게 부어요. 아, 그럼 바로 1분 만에. 괜찮다. 그래서 저희 집에 뭐 음식이 좀 의심이 가는 음식이 있잖아요. 네. 저보고 먹어보라 그래요. 아픈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딱 먹어서 조금 기다려요, 다들. 근데 여기가 부르트면 다 버리고 이게 안 부르트면 다들 먹어요. 우리 남편도 다 먹고 난 다음에
좀 상한 것 같아. 먹기 전에 걔가 새우장을 담았거든요. 근데 끝맛이 약간 시큼해. 근데 새우는 이미 15마리 다 먹었어. 아이고. 근데 다음날 멀쩡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상한 거 먹이는 거야. 괜찮으니까. 그 다음날 됐어요. 네, 예. 괜찮으니까. 네. 아니, 정연아, 근데 뭐 음식 때문에 할머니가 집을 나가신 적 있으세요?